자, 그래서 우리 주요 문항 오답률 순서대로 쭉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0번 문항부터 들어가 봐야 되겠죠? 아주 전형적이죠?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 나왔고요. 노령화 지수랑 총부양비를 알려줬는데 셋다 알려주진 않았고 치사하게 또두 개씩 알려주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걸 알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부터 그려야죠, 항상. 갑국, 그리고 을국이 있습니다. 자, 갑국이랑 을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T년, 여기가 이제 T50년, 이렇게 있죠? 유생노 전, 이렇게 있는데, 노인 인구를 다 가르쳐 줬으니까, 전체를 그냥 다 100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를 100, 여기를 100.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기출분석하면서도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뭐예요? 결국 총부양비 가르쳐 주면 사실상 게임이 끝난 거다. 근데 여기 총부양비도 굉장히 쉽게 나왔죠. 총부양비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생산인구분의 U 플러스 노인데 곱하기 100인데 이게 지금 100이란 얘기는 생산인구분의 U 플러스 노가 뭐야? 1분의 1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뭘 유추할 수 있다? 전체 인구분의 생산인구가 얼마예요? 2분의 1이다. 이거 이용하면은 진짜 순식간에 푸셨을 거야. 전체를 100명으로 놨을 때 그럼 생산인구가 여기 50%, 여기 50%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게 이제 바로 나오는 거고. 근데 얘는 심지어 뭐도 가르쳐 줬어요? 노인인구도 가르쳐 줬어. 10%. 여기는 10%, 여기는 35%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쓸 수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바로 나왔네요. 여기 4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끝났고, 얘는 보내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얘는 노령화 지수가 100이 나왔어요. 그럼 얼마랑 얼마 들어가야 돼요? 1대1이니까 25씩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노령화 지수가 20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대 요거가 20이란 얘기는 5대1이란 얘기잖아요.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요? 50 들어가면 되겠죠. 자, T50년은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35인데 노령화 지수가 140이에요. 그러면 140이면 얼마예요? 2대 그렇죠. 5대 7이네요. 5분의 7이니까 5대 7.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면 됩니까? 25가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끝났네요. 생산인구도 다 채웠잖아요.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요? 40.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요? 더해서 60이니까 여기도 4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인구를 봐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위에 인구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냥. 근데 이제 기역니은 디귿 리을 또 한번 채워야 되니까 인구부터 채우고 기니들이도 채워봅시다. 자, 인구부터 갈게요. 자, 갑국에서 T50년의 인구는 T년의 2배입니다. 그럼 여기가 200이 될 거고 각각 2배씩 다 곱해주면 되겠죠? 50대, 80대, 70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는 3배가 됐대요. 그죠? 3배가 됐으니까 여기가 300명이 됐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75대, 150대, 50이 되면은 되겠죠? 아닌가? 이것도 75가 돼야 되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기역니은 디귿 리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일단 총부양비부터 구하면 T년의 총부양비 그게 디귿이죠? T년의 총부양비는 그럼 얼마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40분의 60이잖아요. 얼마죠? 40분의 60이에요.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얼마입니까? 2분의 3이 60이라고? 하나 틀린 이유가 있구만. 자, 2분의 3이 60.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얼마가 나와요, 총부양비가? 15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다음, 리을은 얼마 나와요, 총부양비? 40분의 지금 얘도 60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전체가 똑같이 100으로 났을 때 생산인구 비중이 똑같으면 당연히 모두 똑같아야 돼요. 총부양비도 똑같아야죠. 150이 나오겠죠. 그죠? 다음, 여기는 니은이죠?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이거분의 이거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노령화 지수. 25 나오죠. 기역은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중. 얼마입니까? 100명 중에 25명이니까 기역은 25가 나오겠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기역과 니은은 같고, 리을은 기역과 니은이 같대요. 기역, 니은 같죠? 그렇죠? 리을은 디귿보다 크냐? 그래요? 아니죠. 틀렸습니다. 을국의 T 플러스 50년 부양 인구는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의 3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을국의 T 플러스 50년의 부양 인구는 150명. 그죠?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는 50명. 3배다. 정답. 맞죠? 디귿. T년 노년 부양비의 경우 갑국이 을국보다 크고,
아, 자, 약간 귀찮네요. T년의 노년부양비는 얼마입니까? 25. 을국은 5분의 1이니까 20이죠. 갑국은 4분의 1, 을국은 5분의 1이니까 크다. 맞네요.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부양비의 경우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이거분의 이거죠. 그렇죠? 얘는 40분의 25. 근데 을국은 얼마입니까? 50분의 25죠. 그럼 을국이 더 커요? 갑국이 커요? 분자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 경우엔 갑국이 크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전체적으로는. 앞부분은 맞았지만 뒷부분이 틀렸으니까. 다음 리을이죠. 갑국과 을국 모두 T년 대비 T50년에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커졌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노인 인구가 어떻습니까? 증가했죠. 노인 인구가 증가했죠. 그럼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 비용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뭐 복지 지출이 커졌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렇죠? 노인이 많아진다 그래서 꼭 복지 지출이 같이 커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필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필요성은 커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노인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정답은 니은디귿 4번이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